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김성규 소장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뭐 시장이 사실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하긴 했지만 미국의 GDP 발표가 있어서 저는 어제 저녁에 속보 나오는 거 보고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마이너스 0.9, 2분기에도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두 개 분기가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경기 침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건데 시장에서는 또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재밌는 것이 그 계속해서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을 두 번 밟았지 않습니까? 네. 연준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사실상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러면 연준이 약간은 좀 덜 때리지 않을까 한마디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지금 시장은 약간 더 상승하는 모습으로 이제 가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상승하면서 물량이 소화가 되는 상당히 좀 특이한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럼 이제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말씀을 해주시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좀 약하게 소프트하게 올리지 않을까 아니면 멈추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은 게 올해는 세 번 남았거든요. 네. 이제 그 FOMC 회의가 세 번 남았는데 한마디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총알은 세 발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어느 정도는 잡았다라고 보는 이제 그런 그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좀 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현재 봤을 때 그 이 올 연말까지 금리는 3.25%까지는 즉 프로젝션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할 것이라고 보는 그런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미국의 GDP 현재 -0.9%로 2분기 연속 침체로 나타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예측이 그렇게 좋진 않은 모습이고 앞으로 프로젝션도 이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4분기, 그러니까 앞으로 1년치 정도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물론 상무부 자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게 지금 핵심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여전히 그러면 우리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시장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그 전체적인 소비, 즉 수요의 위축 자체가 이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전체적으로 그 제조업이라든가 실물단이 올라가는 게 좀 많이 둔화가 되는 거죠. 네. 그럼 거기에 따라가지고서는 결국 서비스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는 이게 실물에서 오는 그 충격이 이제 이 고스란히 서서히 지금까지 밀려왔던 게 이제 그게 몰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물가와 관련해서는 조금 잡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걸로 이제 완전 우리가 포커스를 다시 맞추고 시장에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아직까지는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 3분기, 4분기 가면 이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이던스 자체를 낮추는 기업들은 늘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봤을 때 연준의 입장에서는 고용이 여전히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물가를 잡을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는 지금 내놓은 상황이고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오늘 얘기가 나온 건 아니다. 지금 현재 고용 성장이 견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생각보다는 지출 유지가 꽤 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상무부 발표를 보면은 지금 이제 부동산이 지금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부동산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부분은 오히려 조금씩 실제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즉 1% 이상이 뭐 그 정도의 GDP 하락이 나와주면은 좀 위기라고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0.9%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봤을 때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보는 거죠. JP모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프레드 자료인데 지금 이제 그 미국 내에서 실질 PC라고 그런 거, 즉 에너지하고 식품 가격을 빼고 나는 그런 실질적인 PC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달 연속이고 이번에 그 6개월 이 6월 달 PC까지 하면은 3개월치가 한꺼번에 지금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 이제는 정말 물가가 실질적인 물가는 잡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렇게 물가가 어느 정도 실제로 잡힌 것인지 아니면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굉장히 지금 애매한 위치에 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를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셀럽은 말했지로 이어가겠습니다. 셀럽들의 말말말 경제계 이슈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을지 최현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윤입니다. 오늘도 셀럽들의 말말말 함께 살펴보고 가시죠. 네, 간밤에 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전화 통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United States Policy on Taiwan,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대만의 평화를 훼손하거나 바꾸려는 시도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라면서 대만에 대해서 다소 강력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입니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Those who play with fire, 불장난을 하는 자는 화상만 입을 뿐입니다. 우리는 미국 측이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대만을 겨냥하는 미국의 발언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화상 통화 이야기입니다. 뭔가 훈훈한 이야기가 오갈 줄 알았는데 뭐 불장난 이야기가 나오고 대만을 둘러싸고 지금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에서 굉장히 발끈했거든요. 네, 사실 이게 그 뭐냐 훈훈함부터 못하죠. 아주 그냥 뜨거웠습니다. 아주 과열됐죠. 네. 네. 지금 문제는 결국은 대만인데요. 이걸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반기 우리 반도체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TSMC가 이렇게 되면 위협을 좀 많이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재미있는 거는 이 계속해서 미국이 이야기하는 부분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는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고 절대 중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중국이 내놓고 있는 일국양제라는 시스템, 이 정책 자체를 나는 너희들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건드리면 당연히 중국은 뭐 모든 걸 다 걸고서라도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그 대만을 가지고서 미국과 중국이 싸움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안전한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반사 이익과 그다음에 미국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보지 않는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우리 반도체 업계에는 호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화상 통화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최윤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이번 주에 시장만 반등을 한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도 전반적으로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왔는데요. 간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게리 겐슬러이고요.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매번 열리는 목요일 오피스 회의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I've asked our staff, 저는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플랫폼과 직접 협력을 해서 증권거래소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소에 등록을 하고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바로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By investing with crypto platforms,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하면서 자신의 화폐 운영권을 그대로 플랫폼에 넘겨주고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권을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데 이에 일부를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가지고 와서 암호화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처럼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지난해부터 꾸준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발언을 봤을 때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에 곧 규제가 들어올 것 같다 라는 보도도 현재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규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역시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이쪽을 뭔가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이 우산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지붕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식의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우선은 그 지금까지 그 암호화폐가 보여줬던 모습이 옛날에 이 그야말로 증권거래위원회 쉽게 해서 규제가 어느 정도 잡히고 틀이 잡히던 그 이전의 주식시장을 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공시도 없이 뭐 물타기 하는 식으로 멋대로 그 한 10배 이상 기존에 등록했던 것보다 그렇게 주식 발행해가지고서는 프록시 싸움하고 그다음 뭐 그야말로 총알이 난무하는 그랬던 시절을 그랬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잡혀가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암호화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권으로 넣기 위해 가지고서는 일단은
SEC에서는 한번 손을 내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은 자 이제 암호화폐를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다시금 들어가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단 이게 정말로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보고 나서 확실하게 보이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 제도권 안으로 암호화폐를 포함시키게 될지 일단은 오늘은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지금 어제 거래일과 대비해서 5%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2만 4천 달러를 지금 딱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거의 9.5%, 1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1,743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셀럽은 또 누굴지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최근 한국 증시에서는 여행주와 항공주가 현재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리오프닝 주도는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간밤에 이 로열 캐리비안의 CEO인 제이슨 리버티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간밤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 전반적인 실적 컨센서스를 다시 한번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는 크루즈 운항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면서도 이 가속화된 수요를 꾸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라면서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근거가 있어 는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거리 두기가 해제됨에 따라서 지금보다 추가로 additional layer of demand, 수요층이 생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찌됐던 거리 두기가 현재 해제가 된 상태이고 이와 함께 크루즈 업종 자체에 대해서 실적이 상향 조정될 것이다라는 IB들의 투자 의견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CEO의 발언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행이나 이런 크루즈 관련된 이야기인데 로얄 캐리비안 리버티 CEO가 이쪽 업계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좀 이야기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봤을 때 엔데믹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물론 이제 새로운 질병들이나 변이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옛날과는 다르게 그래도 소비는 다시금 늘어나고 그동안 눌렸던 그 소비 욕구가 특히 이제 그 여행을 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은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그 3대 장인 카니발, 그다음 로얄 캐리비안, 그다음에 노르웨이지안 그 크루즈 라인 이거 다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잠깐 로얄 캐리비안만 보시게 되면은 요 자리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바닥을 자꾸 올라갔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보시게 여기 지금 굉장히 자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갭 떨어진 데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그 자리가 좋을 것으로 보이고 또 요 자리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는 지금 봤을 때는 상당히 그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두 가지 다 괜찮은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내 여행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내 여행 종목들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경기가 위축이 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가운데 지금 해외에서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행 물가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여행은 어느 정도는 좀 진작이 되겠지만 해외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그 사람들이 그 위축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국내 경기 활성화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어느 정도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미국 쪽의 여행 관련, 리오프닝 관련 종목과 국내에서의 또 여행주들을 한번 비교해서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왓츠업 셀럽 마레치까지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재밌는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